아름다운 것은 꽃이 지면 잎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다는 믿음, 시련을 딛고 일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기대가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삶을 지옥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는 그 희망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평생을 걸쳐 좋은 인연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듯이 그렇게 모든 인연을 스승이라 여기다 보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성숙해 갈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이도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도 사람이기에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아야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삶보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삶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기억한다면 사람을 대함에 예를 다하고 덕을 실천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2일 라디오 금천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65화. 네, 사랑채 방송이 1월 재충전의 시간으로 네, 휴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 들어 65화 첫 방송으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 잘 이루시고요.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엊그제 우수 경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속담이 무색하게 정말 엊그제 내린 눈비의 너추위로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도 어느새 봄 기운이 남녘에 유채 매화꽃 봉우리를 터뜨리며 봄의 전령사가 되어 우리들 곁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네요. 새해를 맞아서 라디오 금천 녹음실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갖추어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어서 네, 카메라 앞이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보이는 방송과 또 여러분들의 댓글도 기대할 수 있어서 현장감 있는 방송으로 한 단계 도약된 변화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방송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수고해 주신 뉴스라인 방송을 맡고 있는 이승호 국장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죠. 드라마 스카이캐슬 OST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Your Lie, 네, 하진의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in this lie. All right. It's fake.
스카이 캐슬 OST 유올라이 네, 입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지만 네, 정말 대단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라 네, 노래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채 65화 초대 손님은요, 정말 귀하신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언제 배워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구민들과 함께 검천을 리드해 가시는 구청장님을 사랑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아마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요, 라디오 검천의 포포죠, 이현희 PD와 함께 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유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청장님 모셔서 조금 떨린다고 그러는데 네, 괜찮죠? 우리 PD님도?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정일로 많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청장님께서 먼저 라디오 검천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로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먼저 라디오 검천 우리 임명수 대표님하고 네. PD님 반갑고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네. 만들어가는 골목길 구청장으로서 유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구청장님으로 당선되신 지 반년이 넘으셨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또 밴드도 제가 청장님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바쁘셔서 혹시 살이 빠지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떤 날 설 연휴 혹시 시간 내서 고향이라도 다녀오셨는지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네. 이제 고향이 금천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옛날 영도포구에서 구로구 네. 구로구에서 금천이 우리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네. 과거에는 영등포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영등포 태어났고 네. 영등포에서 이제 자라서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네. 금천구에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금천구가 고향이고요. 그러시군요. 또 우리 처갓집도 네. 예전에는 이제 원래는 충청도 어르신들인데 네, 금천구로 이사 오신 지 한 15년 되셨어요. 아, 네. 처갓집도 독산동에 있어서 어디 갈 데도 없었습니다. 연휴 네. 때 이제 집에서 또 하고 처갓집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 네. 서울 토박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되신 후 네, 민선 7기 초선 구청장님으로서 2019년 구정에 대한 소신과 또 새로운 조직 개편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도 벌써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이제 8개월째 접어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 1일 6초라고 네. 시간이 돌아서면 일주일이고 돌아서면 한 달 이렇게 진짜 세월이 빠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한 이후에 네. 제가 걸었던 공약들을 네. 정책화 해내고 네. 또 그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사이에도 이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있는데요. 그쵸,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과연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슬로건으로 행복도시 금천을 만드는 네, 그런 네. 이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최근에 우리 주민들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의 화두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네. 가족의 행복 맞아요. 또 이웃의 네. 행복을 제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네.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하자. 네.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 중심 서민 생활 행정을 하자 이런 또 방향을 네. 잡았고 세 번째로는 서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민 중심으로 가는 포용 행정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금천 구민 수건 사업에 대한 것도 네, 한창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역발전 3대 현안에 대한 진행사항과 또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네, 이런 것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금천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또 밀린 네.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 오기 전, 제가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노력들을 해오시고 주민들께서도 각종 서명 운동이라든지 또 각종 그 문제 제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크게는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안산선, 종합병원, 공군부대 이전. 네. 제가 이제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네. 구청역사 개발. 그래서 요새 이제 3+1이다 이래갖고 네 가지 이제 현안을 네. 좀 임기 중에 네. 해결하고 좀 단초를 놓겠다 이런 취지로 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하나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제 이제 공약 1호이기도 하는데요. 네. 구청 역사 개발은 네네.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제가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을 뵙고 네. 우리 40여 년 된 구청 역사 이거 네네. 문제입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특히 구청 역사가 네. 진짜 위생적으로나 또 아니면은 서울에서 1번 출구 하나밖에 없는 역이에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가 너무 불편해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청과 코레일 그리고 LH공사가 같이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어서 1단계로 폐조유소 부지와 전철 역사를 복합 역사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네.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폐조에서 부지에 청년 임대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고명 산업 네. 연탄 공장이 있는데요. 네, 네, 맞아요. 2020년도까지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네. 이제 2단계로 개발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LH 공사에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네. 용역이 들어가서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올해 연말에 아마 이제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은 네. 사실은 뭐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이 또 뭐 요구하고 계시고 네.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네. 착공식을 위한 발대식이 안산에서 있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올해는 5월에 이제 지자체 여론 수렴이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네. 그 지자체 여론수렴의 쟁점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의 위치와 그다음에 출입구 개수가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과거에 전철 건설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지하 70m 네, 평균 70m 네. 대심도로 들어가 진행되는 네. 그런 전철 방식이기 때문에. 출입구 개수라든지 역사 위치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서. 이게 이제 과거에 재정운 사업을 했을 때보다 출입구가 4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출입구 개수를 어떻게 늘릴 거냐. 근데 출입구 하나 개수 늘리는데 한 약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수요자 부담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국회나 이런 쪽 여론에다가 같이 협력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고 5월 달에 그런 지자체 의견 수렴이 잘 마무리된다면 올 하반기에 약간 8월이나 9월쯤에 가서 좀 대대적인 착공식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이제 또 우리 주민 관심사신데요. 네. 네, 맞죠. 종합병원은 작년도에 이제 부영에서 이제 개발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저희 금천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기관과 회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종합병원의 쟁점은 뭐냐면 산업용지 비율을 50%로 맞추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과거에는 그것이 40%였는데 50%로 이제 산업용지 비율을 높이게 돼서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논란이 하나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저도 이제 시장님도 뵙고 또 우리 최인무 의원님 또 우리 최기찬 의원님 또 이은 의원님도 최근에 네. 박원수 시장님을 뵀는데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2월 달에 서울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이 산업용지 비율을 낮추는 거로 조례 개정이 된다면 올 하반기에 거기 종합병원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들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목이 조금 잠기는 건데 죄송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금천구의 이제 구청장님으로서 임기 동안에 꼭 이루고 싶다 하는 정책으로 꼽는다면 어떤 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금천구를 보면서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저도 금천구에 살았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조금은 대정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네. 금천구가 강남 같은 개발 방식은 좀 아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천구에 이 그동안 땅값, 집값 뭐 이런 게 싸지 않습니까? 물가도 싸고. 그래도 요즘 조금만 네. 오른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많이 싸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강남 같은 개발이 되면 네. 이분들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이 돼서 이사를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들. 근데 우리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이사를 가시면 광명이나 군포가 저희보다 더 비싼 지역이에요. 요새는 안양 이런 데가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이분들 가시면 저희 네. 평택쯤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서울의 변방으로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을 좀 극복하는 측면에서 요새 이제 생활 SOC,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최소한 네. 좌적도시로서의 기본 인프라는 갖춰야 되겠다. 라는 데 일단 방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강남 같은 무분별한 그런 개발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자족도시로서의 금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목표와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에 2018년도 네,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네, 청장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이렇게 받으셨다는 그런 인터넷에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어떤 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상 받으신 건 주거복지에 대한 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네. 저는 조금 힘을 보탠 건데 이제 전임 네. 네. 5·6기 지방정부에서 힘있게 네. 추진해온 사업 중에 하나고요. 네. 작년에 말에 제가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서 네. 아마 이제 주거복지에 대한 대통령상을 받은 건데요. 네.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셨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저희 금천구에서 보시면은 지하에 그 진짜 사골세 월세방에서 사시는 그렇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의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보린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많이 건설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약 20년 동안 네.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이제 그쵸. 금천구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 가구가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은 각 동에서 한 가구씩 추천을 받아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고충 상담 의견으로 이렇게 방영되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복지 정책을 위해 현장 소통 행정으로 민원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이제 주민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이제 금천구도 예산이 이제 4천억을 네. 돌파해서 4,612억입니다. 네. 그중에서 복지 예산이 5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진짜 복지만큼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복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찾아가는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전임 지방정부에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개선하면서 찾아가는 복지 정책을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동마다 찾아가는 복지 통통 네. 나래단도 더 확대하고 주민센터 중심으로 그런 복지 협의체도 강화해내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네. 동네방네 복지통 네. 그다음에 또 홀몸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주택 네. 이런 소셜 믹스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청장님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네 전번 공청에서도 뵙는데 네 이게 이제 통합 주민 협의체 발족식과 또 이제 뉴딜 사업 재신청도 이렇게
긴급 공청회를 열면서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독산동은 상인과 주민 산업체가 어우러져서 동고동락을 위한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앙에 라디오 금천이 미디어로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산동 우시장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사업 정책, 네, 앞으로 향후에 대한 그런 뭐 네. 계획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네. 네. 이게 저희 금천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과거에 구로공단의 배후 도시로서 네. 서민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왔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각종 골목길이라든지 네. 이런 게 산재에 있고 도시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시 재생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재생이 현재 살고 계신 주민, 상인, 또 각종 관련된 우리 그 산업체 네.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도시 재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기본 정책을 방향을 정립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네. 그나마 이제 네. 우리 도시 서민들이 그래도 싼 값에 네, 고기를 좀 맛볼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시장이 도축은 안 합니다. 이제 안양으로 맞아요. 넘어가서 네. 이제 네. 안양에서 도축해서 네. 이제 우리 우시장에 이제 운송을 해갖고 와서 이제 해체 작업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우시장에 대한 도시를 어떻게 이제 우리 발전 차원에서 이제 포용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네.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독산역에서부터 우시장까지 네. 이어지는 부분이 다 중공업지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지대 이런 부분 또 그 속에 이제 아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주거와 중공업지와 우시장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참 네.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장 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도에 힘있게 출발을 해서 현재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200억 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보하려고 이제 175억 정도가 더 확보되면 375억으로 이제 그렇죠. 사업을 네. 펼쳐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사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업 재생을 위한 네. 올린 센터라든지 네, 네. 또 우시장 크린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그린푸직간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 재생을 위한 어떤 그런 주민들이 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든지 맞아. 네. 또 우시장의 골목들 그 공장 골목들을 좀 밝게 네. 또 만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 삼락이라고 하는 이제 화두로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호응이 많아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 200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연초에 네. 2019년도 사업하면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375억까지 확보가 된다면 네. 그 예산으로 좀 힘있게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도 독산동에 살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재생 사업이 잘 되어서 좀 땅값도 좀 올라가고 네. 또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 1월 금천구 학부모님들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네. 네. 민선 7기 금천 구정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 네. 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하여튼 뭐 저희 금천구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 혁신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학 진로에 대한 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 정책 방향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삶과 교육이 일치되는 이런 것들이 교육 정책의 방향이 돼야 돼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저도 뭐 학창 시절에 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교육이라는 것이 현실 삶 속에서 전혀 쓸모없게 되는 그런 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과 삶이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과 마을이 또 교육청과 학교가 이렇게 사자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민과 학부모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마을과 학교들이 이렇게 그 어우러지는 그런 네. 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진학 진로와 마을 공동체, 교육 네. 공동체 네. 네. 이것이 두 번째 방향,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방향이고요. 네. 그래서 진학 진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숙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는데 네. 방향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별다른 기숙사라고 가칭 제가 이제 사실은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모여서 진짜 말 그대로 파자마 미팅이라도 좀 하면서 진학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별다른 기숙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경험과 공감을 같이 하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디 이제 행사장 가면은 진로 적성 검사를 매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네. 꿈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나는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성 검사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 우리 부모와 마을과 또 구청이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마을 공동체를 꾸리는 데 있어서 교육에 그동안 혁신지구 사업들을 좀 넓혀갖고 네.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몇 가지 올해 사업 빌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네, 네. 일단 건강학교를 하나 두 초등학교를 한 두 개 잡아서 건강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아이들이 비만이라든지 또 그렇죠. 아니면 식생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건강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게 두 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까지는 못 가는데 일단 네. 과학교실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과학교실을 사회단체랑 연합을 해서 과학교실을 만들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가을에 가서는 과학 축제를 좀 열어서 요새 뭐 아이들의 뭐 맞아요. IoT라든지 네, 5G 네, 이런 네. 것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과학 교실과 과학 축제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사르카라고 이제 환경 이제 지속 가능 사회에 대한 네. 그건 이제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환경 교실, 생태 교실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독산동 우시장 거기도 네네.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뮤지컬 네. 스쿨이 저희가 이제 형성이 네. 됩니다. 네. 가산중학교에. 그래서 뮤지컬 스쿨이 완성이 되면 거기도 네. 이제 멋진 강당이 만들어져요. 아, 그렇겠군요. 그래서 거기서 네. 뮤지컬 스쿨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다. 네. 그래서 네 가지 학교와 교실을 좀 만들어 갖고 혁신 교육지구에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하게 이렇게 그렇군요. 가는 그런 네. 좀 사업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아이들의 소질과 능력을 그쵸 네. 어떤 진로와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면은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천구가 교육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네. 빈약하다 할까 좀 그래서 부모들이 떠나잖아요. 다른 네. 데로.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으로 교육 정책으로 우리 학부모들 발걸음을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청장님 좋아하시는 애청곡 하나 듣고 잠시 쉬었다가 네. 네, 2부에서 다시 뵙죠. 신청곡이 어떤 걸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네. 제가 골목길을 추천했었는데 아, 네, 네, 네. 제가 그런 이제 약간 재미있게 제가 골목길 구청장이 되겠다고 이제 아, 언론에서도 말씀드리고 네. 그래갖고 그런 그런 차원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인식의 골목길 네, 함께 네. 듣고 저희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김윤식의 골목길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명숙의 사랑채 65화 2부 금천구청 유성훈 구청장님의 소소한 인생 스토리 네 유쾌 상쾌하게 함께 진행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청장님 2부는 이제 구정의 무거운 짐 살짝 내려놓으시고 네. 네, 제가 좀 목 관계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지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청장님의 인생 스토리에 대한 질문으로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청장님 당선 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 띠라서 학교 고등학교 이제 81년도 졸업을 했고요. 네. 대학 생활이 좀 길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서 10년 만에 졸업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이제 활동 사회 활동을 정치로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사회적 분위기로 이렇게 좀 노동 운동 또 학생 운동 또 문화 운동 또 시민 운동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88년도에 그 당시 13대 대통령 선거였죠. 아, 그렇군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3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88년도부터 정치권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약 30여 년 동안 중앙당에서 한 10여 년 또 국회에서 또 5, 6년 또 청와대에서 한 7, 8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정치권에서 한 30여 년 또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좌관으로 또 행정관으로 또 당의 정책 실무자로서의 또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인생 스토리 하기 전에 제가 1부에서 살짝 놓쳐가지고 2부에 청장님께 잠깐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라디오 금천이 주민이 모여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녹음 제작을 하면서 마을과 교류도 하고 또 지역 행사에 봉사도 하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 미디어 역할을 한 지 이제 지금 4년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난해부터 뉴스 방송과 또 12개의 문화 프로그램 지금 계속하고 있는 우시장 도시재생 방송 또 구로공단 기획방송, 지역행사, 인터뷰 등 마을라디오 방송으로 손색이 없는 콘텐츠 또 그리고 20여 명의 구성원으로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송실 공간조차 저희가 이렇게 갖추지 못해서 청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모시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청장님의 미래에 대한 관심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사이는 진짜 이 소통의 시대죠. 그리고 소통의 시대를 쫓아가려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나 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의 또 밑바탕은 이제 문화의 저변 확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4년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도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우리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원 못 해드리는 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대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임기 시작하면서 찾아가는 취임식으로 문화인들과의 그 미팅도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분들이 제일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그러한 그 지금 윤명수 대표님 말씀하신 소통과 공간 이 두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문화와 통신 또 미디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시흥동에 있는 금빛공원 그분 이제 사실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600억의 규모로 이렇게 건설된 공원인데 그게 이제 서원공의 민원으로 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천구의 문화의 전당으로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저희 문화인들 공간이 너무 없다 이런 애충 고충을 토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문화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겠다는 약속을 일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인들과 협력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용역도 하고 또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라디오 금천 같이 우리 또
미디어에 활동하시는 분 모셔서 같이 한번 네. 여러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다시 이제 청소년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서 네. 청장님의 취미나 특기가 또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네. 청소년 때 좋아하는 과목 네. 네, 그런 건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 때 뭐 큰 특기라고 뭐 이런 건 그렇고요. 네. 원래 꿈은 이제 과학자였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네. 왜냐면 네. 뭐 그 과학자 꿈이 아마 청소년들이 희망순위 한 5위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왜냐면 그때는 산업화 시대에 네. 그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또 그런 꿈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천체 물리학 뭐 이런 것도 좀 공부도 하고 네. 막 이런 또 별자리 관심도 많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뭐 요새야 뭐 옛날 까마득한 옛날 얘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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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아마 그런 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전 처음에 뭐 청구에 거주하게 되신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혹시 정치에 입문하게 된 뭐 계기나 동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네. 뭐 아마 그 당시 1980년대 네. 살았던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네. 사회 모순과 사회에 대한 저항 네. 또 운동들은 당연했던 과정입니다. 단지 네. 이제 개인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달랐지만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고요. 네. 최근 이제 5.18 망언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제일 핵심적으로 네. 저희가 우리 5.18 그 당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출발을 했고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 운동으로 그런 사회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네. 결국은 정치에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차원에서 정치권에 들어왔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평민연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민주통일연구회를 같이 만들어서 아, 네. 애국적 국민 정당론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 당시 그래서 애국적 국민 정당론을 네. 주창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예찬 대표, 네네. 전에 임시정 의장님, 뭐 또 이길재 전 카톨릭 농민회 회장님부터 네. 해서 네. 그 당시 국민의동부 가셨던 분들, 민통연 했던 네. 선배님들 네. 이런 분들 따라서 시작을 정치 활동을 했죠. 네. 그렇게 정치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다 고 네. 느끼시는 때는 또 언제였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네. 그 당시 이제 꿈이 사라질 때였는데 네. 제일 이제 13대 이게 정치권은 이제 선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이 이제 활동하다가 네. 낙선해서 9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네. 런던으로 떨어지고 런던을 가실 네. 때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다들 뭐 울고 난리였죠. 그래요. 네. 그 당시에 그때 이제는 이제 우리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가 너무 힘들구나. 네. 그리고 이제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겠군요. 네. 이제 좀 올라왔어 사모님과의 결혼 스토리 네. 네. 청취자들이 조금 궁금해할 것 네. 같은데 혹시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네. 어디서 만났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저희 집사람 이제 네. 저희 이제 영원한 반려자인데요. 네. 대학 동기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네. 대학 중에서도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지금은 민속학 연구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속칭 이제 탈반이죠 말하자면. 아 그래요? 네, 탈춤 네. 추는데 네. 저는 잘 못 춥니다만 봉산 탈춤의 양반 역을 했어요. 어머 그래요? 네. 이제 봉산 탈춤을 추는 사람 중에서 네. 제일 춤을 잘 못 추는 역을 하는 게 양반입니다. 양반의 역할이 제일 작고 네. 춤상에도 네. 제일 적기 때문에 네. 그걸 시켜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그 CC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 캠퍼스 네. 동아리 지금 동아리인데 네. 거기서 만나서 네. 1학년 때 만났죠. 대학교 1학년 때 네.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매력이라면 어떤 점을 네.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살짝 네. 네. 우리 집사람은 이제 네. 요즘 이제 주변 주민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괜히 이제 활달하고 이렇게 좀 그렇고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부드럽다 이런 이렇게 보시는 맞아요. 분이 많은데 약간 좀 거꾸로 달까 집에서는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살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우리 결혼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와서 작은 데서 지고 큰 데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살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에 큰 방향이나 또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이제 이런 주의인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좀 섬세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좋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 가지 또 같이 그런 의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집에서는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져주는 게 이긴다잖아요. 네, 좋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구청장님 도전에 가족분들이 반대하시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가족도 자녀분들도 어떻게 할 생각하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제일 큰 힘이 됐던 게 저희 이제 집사람이고요. 왜냐면 이제 같이 정치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학생운동도 했고 같이. 그래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학생운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네. 근데 집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예전에 그랬군요. 중간 때 들었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다면은 도와주겠다 그래서 큰 힘을 받았고 아이들도 뭐 저희 큰 반대는 없었는데 아버지한테 하여튼 생각한 바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한테는 제일 큰 든든한 힘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 측의 사모님과 자녀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시죠. 저는 이제 사실은 애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애정 표현을 잘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가족들이 같이 힘있게 또 여러 가지 의논해서 이렇게 같이 재미있게 살아가자는 얘기 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청장님 주변에 정말 고마웠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잠깐 그분들에게도 뭐 마음 좀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인생은 돌아볼 때 자기 주변의 친구와 자기가 의논할 때 누가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은 잘 사는 인생이냐 못 사는 인생이냐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도 사실은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이제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교 다녔던 학창 시절에 불알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또 문자나 카톡으로 여러 가지 또 의견 주시는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요새는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여튼 뭐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만날 때 그렇습니다. 뭐 여러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두세 분 이렇게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대화가 되고 또 이렇게 서로 깊은 맞아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얘기를 나눌 수 있죠. 가능하면 그렇게 소단위 모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금천 구민들에게 또 청취자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로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019년도에 민선 7기 이제 지방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진짜 처음으로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사를 하면서 신년 인사회 때 행복도시 금천으로 가는 토대를 만드는 해입니다라고 이제 주민들께 이제 신고를 맞아요.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금천구가 여러 가지 공공 건물로만 해도 6개를 지금 짓고 있어요. 문화체육센터, 어르신들 50% 센터, 그다음에 또 보훈회관 등등
이제서야 관자 경찰서도 작년에 들어왔고 네. 올해 이제 소방서도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좌적도 실어서의 금천을 이제는 만들어가는 네.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들이 조금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 주민과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행복도시 금천으로 가는 토대를 만드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열심히 풀어나가는 그런 골목길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방송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해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유명세 대표님 목소리 또 잠기려고 네. 하네요. 네. 네. 함께 또 듣고 싶으신 분이 분과 또 신청 음악 네, 말씀해 주시면은 엔딩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가사하고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저희 이제 가족과 또 우리 주민과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동행이라는 걸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 노래 한번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엔딩곡으로 네, 김성수의 동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네,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하는데 그리고 또 바쁜 시간이어서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천구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 구민들의 또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정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의 발걸음에 행복도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른 새벽 꿈에서 깨어나면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근사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주위가 바뀌어지고 또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행복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가 있는 윤명숙의 사랑채. 네, 다음 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